네, 지난 월요일 서울 신림동에 일가족 참사가 일어날 무렵에 있었던 일입니다. 멀지 않은 곳에서 주민 3명이 반지하 방들을 돌며 창문을 깨고 5명의 목숨을 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3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지난 8일 저녁 서울 신림동. 반 지하층과 연결된 빌라 지하 주차장이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그때 주변을 살피던 이곳 주민 한백호 씨와 박병일 씨의 귀에 살려달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쪽은 물이 가득 차 있고 반대편 창문엔 방범창이 달려 있는 상황. 박 씨는 2층 집으로 뛰어가 망치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있던 거를 다 뜯어낸 거죠, 이거를 다 뜯어서 이걸로 망치로 해서 깨가지고 나올 수가 있었죠. 당시 이 집안엔 3명의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물이 하나 차버렸으니까 체격이신 게못 나가니까. 구조된 가족들은 눈물이 쏟아집니다. 너무너무 고맙지요. 멀리 있는 친척보다 가까이 있는 친척이 낫다. 이웃 잡지 낫다고 생각이 들어요. 진짜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30분쯤 뒤엔 맞은편 오피스텔 반지하에 갇힌 주민도 구했습니다. 1시간 사이에 또 다른 주민 유인철 씨와 함께 이들이 반지하 집세 곳에서 구해낸 주민은 모두 5명입니다. 어머, 진짜 고맙습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당연히 살려줘서. 당연히. 아이고, 진짜. 야, 누나 살려준 사람이란다, 야, 두 분이. 진짜 감사합니다. 아직까지는 인정이 살아있어요. 여기 이 화장실 문으로 빼준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구해야 될 거예요? 그러고 나올 수 있는 당연히. 이날 저녁 8시 반부터 불과 20분 사이에 119에서 응답을 못해 대기로 넘어간 신고가 400건이 넘었습니다. 신고가 빗발치며 접수조차 쉽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반지하방은 물이 한순간에 몰려들어오기 때문에 초기에 빨리 대피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